아, 저번에, 아니, 전에 올린 영상이 마이크가 잘안 돼서 녹음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녹음이 돼요.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안 됐었나 봐요. 녹음이 안된 부분은 여기에 이제 동그라미를 쳤었잖아요. 여기다가. 아, 이분은 ASMR 하면서. 됐다. 여기다가 전체 체크했었는데, 동그랗게 원형으로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빨이, 썩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치석, 이 장치들로 뭐 안에서 초콜릿 먹고, 이빨이 조금 상해서, 예, 치솔질을 하겠다. 그런 거였거든요, 내용이. 그래서 소리가 이제 안 들렸었잖아요. 소리도 좀 같이 들려드릴게요. 시시 했었었는데, 소리가 잘 녹음이 안 됐어서 다시. 잘안 됐던 칫솔질까지. 전에 안 닦았던 이모까지. 제가 녹음 안된 부분 다 끝냈고, 오늘의 치과 이거는 또뭘 어떻게 할까? 이게 오늘은 충치가 생긴 우리 치아 고객님을 잘 닦아주는 ASMR 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소금이의 치과입니다. 치과는 손님이 오늘 진료하실
깨끗이 닦으라고 깨끗이 선생님이에요. 맞춤법은 무시하네. 반짝반짝 머리가 빛나는 선생님입니다. 머리가 빛나는 만큼 우리 프라그도 깨끗하게 닦아줄 거예요. 자, 우선은 치아를 닦아야겠죠? 치약을 조금 더 치아 상태가 말이 아니라 끔찍한 플라그가 많이 꼈어요. 충치는 아직 아닌데 이게 놔두면 이제 충치가 되거든요. 충치 아직 충치 치료는 아니고 우리 이제 플라그가 약간 해결사인 곳 닦아주려고 합니다. 아, 손님 양치를 너무 안 해서 잔뜩 꼈어요, 이 물질이. 네, 고객님, 플라그 이만큼. 이빨 세균이 엄청 많이 꼈어. 이게 다 고객님 이빨에 나온 세균이거든요. 치아 치료비 5천만 원 청구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싸냐고요? 괜히 이빨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환자분 치료하시면서 해드리면서 엄청 깨끗해졌거든요. 치료비에서 500만원이에요. 의료보험 안 됩니다. 현실적이죠? 그리고 우리 선생님 많이 만족하셔서 오늘 여기까지만 치료할게요.
때까지 깨끗이 잘 닦아줍니다. 치료법. 다 치료했어요. 여기 가세요, 손님. 여러분, 안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